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기업을 취해야 됩니다. 대필사가 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SNS 활동에 치중하고 남에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열중하는 사람을 경계해라. 앨리스미스의 김선영이 주가 10만원부터 17만원 급등할 때 회사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주주카페를 통해서 자기가 뭐하고 있다, 임상 뭐하고 있다, 누구 만나고 있다 막 까불었는데 작살 났어요. 신라젤 문원상이 문재인 정권 때 수혜를 받아가지고 인스타 SNS 통해서 5만 홍보지라 하다가 결국에 수십만 명 주주들의 피눈물 흘리게 하고 수천억을 땡겨먹고 깜빵에 가있다. 셀레브리의 조대웅이 자기가 어린 술집 가서 묵는지 또 연예인의 인스타 댓글지라고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나고 하니 그때마다 주가가 요동을 쳐? 그때마다 주식을 막 팔아먹어? 자 여러분, 절대 개인 투자가 상대로 고속놀이 열중하고 SNS 외부 활동 남에게 보여지는 꼴 인스타 놀이 하는 기업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. 알겠는겨?